V에게서 나온 MB스타 CUV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쉐비에서 나온 트렉스의 형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고급형으로 나온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V MB스타 동네 쉐비 딜러에 왔습니다. 오늘은 뷰익에서 나온 MB스타 CUV라 그러죠. SUV 같은데 CUV로 클래스파이 된다 그러는데 차량을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지엠 딜러 측은 조금 작죠.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하지만은 파킹랏하고 뒤에 서비스 센터는 보이죠? 도시보다 더 큽니다. 보시다시피 이 재고들이 다그 픽업 트럭들 위주로 있죠. 아무래도 농사꾼들과 시골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선호합니다. Hey Rob,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Good, Rob. Office? Sure. Thank you. 이 부평에서 생산하는 차량인데요. 본래는 9월달에 프로덕션이 됐어야 되는데 10월 23일로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계약을 다 하고 계약금을 걸고 귀가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weekend. Yeah, you Thank as well. you. See you again Bye. soon. Yeah, thank you. 엔비스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면은 잔금을 내고 차를 픽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큰 지출이 있었네요. 자, 귀가하겠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 원만 요구하길래 뒤에 우수리 금액인 896불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4번 엔진 오일 체인지를 프리로 해주겠다는 그런 선물이죠. 프로덕션 날짜는 10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부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전비 39만 9천 원, 그거는 웨이브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프로텍션 뭐 관련해서 무슨 세금 같은데 그 20만 원도 웨이브를 해줬습니다. 동네 딜러에서 하면은 이렇게 좀 딜하기가 수월하죠. 자,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여 배달 오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